와, 등하체집 준비하고 있고요. 오, 또 이렇게 다른 채집 포인트에서 이제 집을 또 이렇게 비를 피할 곳을 만들어 주셨습니다. 자, 근데 이제 커피를 먹는데 이제 여기다가 끓여 주시네요. 몸에 굉장히 좋겠군요. 정글에서는 주전자나 이런 거 구할 수 없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해서 먹습니다. 아, 근데 사실 맛있어요. 잘 탄다. 와, 드디어 이제 선수 온다. 네, 두 번째 등하체집 첫 번째 타자는 코카소스입니다. 작지만 덩치는 엄청 커요. 이제 슬슬 다른 친구도 올라오고 하나 봅니다. 와, 이번에 버게티. 이 정도면 대형급이죠? 그치, 대형급. 이야, 초대형. 이 정도면 초대형급이라고 하는데요. 와, 야, 이거 크기가 하기도 한 거의 70, 80 넘는데? 네, 70 넘고 한 80대 정도? 8 가까울 것 같은데요? 와, 진짜 멋있다. 거의 안 봤어요? 아, 버니 한번 줘볼까요? 정확하게 이야기 위해서. 야, 진짜 멋있습니다, 여러분들. 와, 초대형. 네, 등하로 이제 버게티는 처음 보는데 약간 헥사페리랑 같은 아종이에요? 지금 큰톡하는지 모르니까. 네, 대략적으로 재볼까요? 짜잔, 과연. 아, 진짜 8 되네요. 오, 오, 와, 8 업이네. 8 플러스네. 8점. 와. 82 정도 되겠는데? 이동. 최고인가요? 여기까지 한 거죠? 네. 야, 초대급이라고 합니다. 초본용? 저런 식으로 이제 등하를 켜놓으면서 시간을 보내는데 사실 좀 루즈합니다. 그래가지고 저 같은 경우에는 밥 이런 식으로 조금씩 돌아다니면서 또 이제 다른 생물들 찾는 것도 재밌는 것 같아요. 이게 매일매일 하지만 매번 색다른 생물들이 나온다는 게 굉장히 특이하고 신기하고 신비롭습니다. 아, 아까는 뭐 엄청 거대한 쥐도 지나갔고요. 7도 안 될 것 같은데? 아니, 7 넘죠? 요거 7 중반 될 것 같은데요? 안 될 것 같은데? 6대, 6대, 6대인데? 에이, 제발. 6대. 자, 제발. 빵. 여기. 6대 아니, 7 나와요, 7. 아닌데, 6대. 아, 6.9. 이건 뭐 어쩔 수가 없다. 역시. 아, 졌다. 어쨌든 굉장히 멋진 모던 종류 친구가 나왔는데 잘 보면 이게 키스가 좀 있잖아요. 아, 그래도 신생충으로 굉장히 건강한 친구가 온 것 같습니다. 이 친구가 코카소스 턱을 부러뜨리기 위해서 굉장히 특성화된 턱 구조를 가지고 있는 게 굉장히 인상적입니다. 오, 오, 내가 내 옷이 비친다. 오. 아, 리어클 리어클. 아, 스컷이네. 물어. 엄청. 근데 얘가 등하를 보고 온 건가? 등하에 와 가끔. 아, 이거 리오크인데요. 리오크가 등하를 보고 왔습니다. 리오크 사냥 팀을 꾸려서. 야, 어제 못 보던 것들이 오늘 나오네요. 안 나온다 싶더니 제브라 사슴벌레가 한 마리 나왔습니다. 오, 이 정도면은 그래도 꽤 큰데요? 네. 중형 정도는 중형. 중형이에요. 대형까지는 아니고. 네, 하여튼 장치형이니까 이 정도면 이제 이쁜 것 같네요. 우와, 코카소스 날라왔어요. 이야, 우와, 진짜 멋있다. 이번엔 장각인데요. 아까 중각에 비해서는 확실하게 흉각이 굉장히 많이 휘어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야, 진짜 멋있다. 우와, 엄청. 네, 엄청 크죠. 엄청 크. 여기 한 비교해봐. 와, 뭐 진짜 커. 이거 엄청 크다. 그러니까요. 오, 야, 몸으로 잡았네. 네. 야, 이 친구는 굉장히 흔한 건데요. 그 쉽게 말하면 우리나라에서 이제 넓적 사슴벌레라고 할 정도로 흔한 친구인데 이제 타우루스라고 하는 사슴벌레입니다. 이게 장치형이랑 단치형이 두 가지가 있는데 얘는 장치형에 속하는 친구인데 작네요, 크기가. 아까 등하에 날라왔던 친구들인데 싸우고 있어요. 벨리코사랑 헥사인데 오, 갑자기 싸우기 시작했습니다. 야, 싸우지 좀 마라. 아. 헌터분께서 바구미를 잡아다 주셨습니다. 작아요. 그냥 우리나라 쌀바구미보다 좀 큰 버전? 네, 감사하네요. 그냥 잡아다 주시네요, 조금씩. 야, 하늘소가 날라왔는데 우리나라에서 볼 수 없을 만한
토파르소 크기인데, 어 벌레 어 엄청 날라옵니다. 야 멋있죠. 어 그냥 이렇게 보니까 바퀴벌레 같네. 어쨌든 날라왔습니다. 채집 완료. 자 이제 밤은 깊어지고 있는데 아 노젠버기가 안 나타나고 있네요. 그래도 어제랑 다른 갑툭류들이 많이 날라오고 있어서 아 재밌습니다. 와우 드디어 암컷 날라왔네요. 이틀 만에 첫 암컷. 여기는 되게 독특하게 수컷보다 암컷이 훨씬 귀한 것 같습니다. 얘 같은 경우에도 청록색 등갑을 좀 가지고 있는 코카소스고요. 수줍어 하는 건지 아직 날개도 접지 못했네요. 자 여러분들 여기 사마귀가 있는데요 되게 예쁘네요. 와 빛깔이 약간 투명하고 사마귀 부치 같은 느낌도 들고요. 어 되게 빨라. 에? 아 면이라네. 나방인데 이게 우리나라에도 비슷한 게 있는데 진짜 커요. 이게 작은 게 아닙니다 여러분들. 이게 나방이라고 하네요. 하하. 형이 뭐 날라왔는데요? 아이고 기대연 날라왔네. 아이고 와 이제 복귀하네요. 와 원래 저도 함께 하려고 했는데 등하에 이제 책임자가 필요하기 때문에 이번에 사냥은 같이 못 가는데 좀 잡았나요? 아무것도 안 나왔죠. 아무것도 안 나왔어요? 뭐예요? 오! 낙엽사마귀 한 마리 더 추가합니까? 뭐야? 와우 와우 텔리스. 오! 텔리스 결국 나왔네. 텔리스가 이만한 개구리도 있어요. 끝입니까 이게? 또 있어요. 아 근데 수고하셨습니다. 아 뿔개구리구나. 아 와 진짜 많다. 땡큐. 머리 이렇게 개구리를 많이 잡았대? 나도 뭐 뇌모 낭대. 와 가요. 뭐가 안 나와. 이제 테일리스가 더 많아. 와 아 이게 오줌싼가 진짜? 한 마리 또 왔네. 야, 자 여러분들 테일리스 힙 스콜피언이 와 저는 같이 함께 하지 못했는데 우선 잡아왔는데 얘는 거의 그냥 부전 하나도 없이 굉장히 깔끔하게 잡아왔습니다. 오 근데 크진 않다. 가까이서 보시면은 이런 식으로 생겼고요. 앞다리로 주로 공격을 하고 독성이 없어가지고 사실 그냥 재빠른 녀석이에요. 그냥 도망가기 바쁜 녀석. 와우 드디어 로젠버기 암컷이 처음으로 날라왔습니다. 이틀째입니다. 이틀째인데 드디어 로젠버기 암컷이 날라왔는데 얘는 좀 건조가 돼 있어서 그런지 오 빛나죠. 확실히 황금 인정? 어 인정. 와 버게티랑 비슷하네요. 턱이 리노세우러스라는 친구인데 처음 봅니다. 어 그냥 뭐 버게티랑 비슷해서 잘 모르겠어요. 버게티는 버게티보다 훨씬 좁은 약간 좁은 귀한. 아 좀 덜 더 레어한 친구인가요? 아 하여튼 반가워. 짜놨다 눈에? 네 소연아 여기다 하나 놓지. 머리부터 닫아. 네 좋아요. 이게 대형 낙엽이 아니네. 와 자 여러분들 이거는 이제 수컷인 것 같은데 배가 굉장히 불렀어요. 혹시 연가시 들어있는 거 아닙니까 이거? 와 자 여러분들 지금 이제 채집을 종료하고 이제 하산하는 도중에 와 물장관을 만났습니다. 한국에서는 현재 5종이라서 만나보기 힘들잖아요. 와 저기 또 있대요. 굉장히 여기 또 있어요. 아 나 다리 너무 아프다. 오 크다. 오. 이야 물장군이다. 잡아주시죠 기념으로. 잠시만요. 와 진짜 이쁘다. 와 어제는 찾았을 때 안 보였잖아요.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하루 사이로 참 무슨 얘기예요. 자연에서 만나보는 물장군이 진짜 감동이네요. 감동. 와 근데 무늬가 되게 이뻐요. 우리나라 거에 비해서. 따봉.